현직 군수하고 전직 군수가 나란히 그런 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유로 이렇게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가 됐을 때 문제 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공익과 사익의 어떤 그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거죠. 극명하게 진짜 당과 당대립으로 그 결정 과정에서 이 투명성이거든요. 결국 그 피해는 거기 있는 주민들,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이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하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거침없이 모두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기자들을 소개하고 지나가 봐야 되겠죠? 네, 미소천사 심지훈 보도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웃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늘 예리하게 팩트를 저격하는 팩트킬러 장보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새롭게 뉴페이스를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이렇게 꼭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찐매력의 소유자, 그리고 미남 교수님, 우리 유진상 창원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의 이 기자회견 방송을 앞전에 좀 보고 오셨나요? 오늘 제 방송 본 적이 없고요. 오늘 국장님께 이제 선의전화 받았는데 네. 앞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기자회견 네. 하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이분 이 전부터 사업한다더니 사고 쳤구나 하는 속으로 정말로 당황했어요. 엄청 걱정하셨겠네. 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네. 기자회견이었는데 제목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사업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하는 건 경직 금지 아시죠? 네, 그럼요. 아니고 요즘에 어깨가 좀 이렇게 되셔서 그래요. 회사를 위해서 쉬었고. 회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오해를 하신 거고. 네,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 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를 좀 해왔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네. 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함께 보시죠. 이번 선거에서 오영호 전 군수의 지원을 얻어 이선두 의령군수가 당선됐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를 다 얼마까지 망가뜨려야 자기들 분이 다 불리는지 오로지 자기들의 건세 자리사회에만 눈이 어둡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 명예 훼손은 대가. 또 의령군의 최고 적폐는 오영호 전 군수와 이선두 형 군수라며 이들의 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의령군은 전 현직 군수의 군정농단과 불법 사태로 인해 지역이 공경에 처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난 3월 27일에는 이선두 의령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죠. 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긴 났습니다. 네, 뭐 이선두 의령군수는 이제 후보 선거가 당선되기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았던 군수였고요. 이제 선거 당선 이후 한 3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뭐 혐의들 보면은 이제 의령군 내 경호단 회원들한테 20만 원을 건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후보 신분으로 군청 찾아가서 지지 호소했었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의 그 이름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런 혐의도 있었고 일단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2018년 11월에 처음 불구속 기소가 된 다음에 이제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이죠. 7월에 저희 방송사랑 인터뷰를 할 때도 군수 입장으로는 이런 정면 돌파를 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법원 판결이 이제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이제 항소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2심 판결에 또 불복을 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300만 원 원심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이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의령 군수잖아요.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또 5년 동안 이 선거권과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되게 놀랬던 게 지난달이죠. 지난달 3월 17일 날 이게 현직 군수하고 전직 군수가 나란히 구속이 됐어요. 이제 네. 현직인 이선두 군수하고 전직 오용호 군수가 나란히 이렇게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참 이유를 보면 어디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비리나 정치 이런 문제를 좀 고발하는 그런 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유로 이렇게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게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떤 네. 일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그 방송사 인터뷰할 때 토요회 문제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토요회가 중심에 껴있어요. 일단 토요회가 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의령군에서 이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군이 대신 팔아주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군이 도와주기에 만든 건데 이 토요일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전현직 군수가 비리 횡령을 저질렀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을 하면 되겠고 이제 이선두 의령 군수가 이제 자신의 선거 자금으로 이 토요일 유통 자금 6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 6천만 원을 주라고 지시한 게 오영호 전 군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비록 두 사람이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토요일이라는 게 2009년도에 전국 그 최초로 지자체인 의령군과 농협, 축협, 농민단체가 함께 출자한 유통, 농산물 유통회사거든요. 2013년도에 지금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데서 또 최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이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탁월한 마케팅 역량을 인정받고 유통업계 선도주자로 이제 나섰나 싶었는데 참 그것도 공금을 그것도 선거 자금으로 돌렸다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말씀하셨지만 토요일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그렇지만 지자체가 유통을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파는 것에 늘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혁신이었고 굉장히 기대도 컸고 실제로 성과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요즘에는 유통하는 그렇죠. 업체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네. 획기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적자가 누적 적자 경영 자체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뭐 그 당시 이제 30억이 넘는 데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런 군수 간의 어떤 서로 이렇게 비리로 돈을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토요에 그렇게 좋은 회사의 적자의 일부분을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단정적으로 지금 뭐 이렇다 말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제 조사 중이기 때문에 토요일 문제는 하지만 이제 군수들이 개입돼 있다는 거는 토요일 문제가 지적되는 시작부터 계속 말은 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회와 관련해서 군의원, 공무원, 농업인 단체 다 지금 연루가 돼 있어서 이제 특정인을 위해서 군이 이제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결국은 헤드가 되는 그 군수까지 엮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묵업체의 생산품을 또 맞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토요회에 지금 넣었다고. 지금 부산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부산이 아니고 의령입니다. 네. 구의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 토요회가 당초에 농산물만 등록을 해서 이제 뭐 유통도 해주고 이렇게 네. 좋은 취지에서 설립이 됐었는데 이게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이렇게 좀 말이 나오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어떻게 제정을 했냐면 토요회 브랜드 사용 대상에 일단 없었던 농축산물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을 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농산물만 취급하던 토요회가 이제는 조례 시행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네. 수산물도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묵 이야기가 의령에 바닥 없잖아요. 바닥 없는 너무 산밖에 없는 지역인 거니까 네. 또 그걸 등록해주는 대가로 돈을 또 받았다고 하지 않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건 거의 자신의 직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업체처럼 운영했다는 네. 것밖에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토요일이 제대로 굴러갔을 리가 없죠. 저는 아까 이야기 어묵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창조적인 것 같아요. 창조경제인가요? 아니 사실 우리 홍어 삼합 다음에 고기 삼합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아까 어묵 이야기가 나오길래 진짜 부산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창조적인 아이템들을, 그리고 이 토요일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저렇게 네. 참 망칠 수가 있구나. 더군다나 지금 그 피해가 농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데 네. 사실 이게 따지자면, 주식으로 치자면 개미들, 그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조합 형태로 대신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농민들한테 피해 고스란히 가게 돼 있는 맞아요. 구조고,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은데 판매율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그 토요일이라는 브랜드가 좀 유명해져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노이즈 마케팅 다른... 같은 느낌인가요? 네,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돕자 이렇게 막 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을 망친 것도 이제 이렇게 농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준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군수가 낙마하면서 이제 재판을 계속했고 네. 결국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게 비군수 체제로 돌아가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행정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어떤 부끄러움과 그다음에 피해를 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의령군수 재선거가 일단 내년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죠.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니까 4월 7일이더라고요. 이때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지금 부군수 체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의령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게 이렇게 지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지자체장이 이 지역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기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시, 군 의원들이 다양한 정당이 나와줘서 그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의령은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의령 군민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이제 단체장들이 의회나 그 윤리위원회 여기다만 맡겨놓으면 네. 거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 종이로 만든 회초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별로 힘을 못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주민소환제도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더 단순화시켜야 되고 그 단순화시키자는 게 의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틈을 타서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된 것 같은데 다양한 당,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채찍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게 토요일 의혹도 굉장히 계속 기자회견하고 주민들이 이걸 알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문제해결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지금 수습도 그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피해도 받고 수습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하고 그래서 좀 하루빨리 좀 해결이 돼서 좀 의령군이 좀 처지지 않는 좀 약간 활력이 돋는 그런 도시로 다시 한번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는 모든 것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첫 번째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7억 7,663만 원으로 17명 단체장 중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3억 4,449만 원이 증가한 4억 15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지난 3월 26일이죠. 이 정부와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를 했습니다. 재밌었죠. 일단 뭐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 국민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누가 재산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재산이 또 얼마나 불었을까. 네. 뭐 낮아지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얼마나 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늘 궁금했는데 국장님의 재산은 좀 저희의 어떤 리더가 되잖아요. 네. 어떨까?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보도 국장님이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저는 늘 마음은 부자입니다. 늘 마음은 부자고. 공직자들 재산 공개만 하지 말고 네. 진짜 이렇게 국장인 같은 서민들 재산 공개를 해서 그 정말 저는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저분이 저렇게 부자처럼 보이는데 저거밖에 없구나 재산이. 제 재산을 좀 아시고 계신가요? 투명한. 장난만 힘실 텐데 생각보다 저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공직자 재산 하는 것처럼 서민들의 재산 공개를 하면
그 국민들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비교를 시켜서 보여주면 오히려 더 정책적인 효과가 클 수도 있다. 네. 아, 좀 잠깐 제가 흥분했던 스프해보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딱 그걸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제 공무원들을 보면 사실은 청렴이라는 게 사실 첫 번째 덕목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헌법이 제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너무 열심히 읽으셔. 공무원 현장에서. 우리가 공무원 현장에 있다. 첫 번째로 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렴하지 못한다면 네. 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가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법상에서도 봐도 이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1981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이라고 한 이렇게 이런 의도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도에 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재산을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했고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곳에서 재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이 현직 공직윤리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금 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희가 재산 공개를 얘기하면서 청렴을 얘기한 거는 네. 이제 청렴을 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이게 재산이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형성이 중요했느냐 네. 이 부분에서 청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공직자윤리법이 공익과 사익의 어떤 그 경계를 명확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그게 이제 취지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 평가 이렇게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너무 놀라운 강의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제 개강 회식 같은 거 하면서 네. 회식하고 났더니 교수님은 술을 잘 마시는 애들을 학점을 잘 줄 것 같다. 아직 안 줬는데. 아. 이 정도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네. 국민을 대변하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네. 이렇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교수님은 머리 긴 여학생을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 평가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강의 평가 말고 또 우리가 소원수리 같은 걸 봤거든요. 소원수리가 우리 학창시절 때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 친구들이 민감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멀리 보면 이 공직자윤리법 같은 걸 할 때 네. 훨씬 더 예리하고 민감하게 이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 저희가 계속 이제 더 얘기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가장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죠.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재산을 7억 7,663만 원 아주 디테일합니다. 네. 신고를 했습니다. 네, 요거 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네,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7억 7천여만 원의 이 재산액은 지난해보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채무를 상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 좀 보면요. 본인 명의 아파트가 김해 한 채 있고요. 3억 5천만 원짜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 명의로 배우자가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간 그 전세는 4억 1천만 원. 그리고 모친 명의도 또 아파트 전세 임차권이 9,200만 원. 또 장남 명의의 다가구 주택 임차권이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이 대부분이 지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인데 네, 지금 여기 전세 임차권은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세를 준 게 아니고요. 본인이 네. 전세로 들어가 있는 거. 아. 네, 네. 많고 적은지 사실 가늠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저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저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이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의 재산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1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하위권에 이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위권이라는 거는 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전국의 광역지자체 장들을 비교했을 때 7억 많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네,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해보다 네. 네, 3억 4천여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크게 투자가 없다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재산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재산 점프된 재산은 좀 많은데요. 사실상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한 4억 100만 원 정도이라고 합니다. 그 2017년까지는 재산이 마이너스
이셨다가 네. 이제 2018년에 들어서 약간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하셨나 봐요. 전국 교육감 중에 재산이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이번에 14위로 네, 올라섰다고 하고요. 뭐 이제 그럼 어떻게 벌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똑같이 부동산을 좀 구입하고 또 이제 예금 돈을 좀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 예금도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좀 증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1년 만인 거죠. 이게 한 3억 4천 정도 넣은 건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그렇게 재산이 많이 늘지 않았나라고 좀 파악이 되는데 어디를 투자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올렸을까 오늘 개인적인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교육청 출입기자 왔어야 되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이 재테크의 비결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정보를 좀 하나 드리면 이번 네.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네. 공직자 재산 변동 심사를 모두 이제 마쳐서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사 결과 재산을 허위로 했거나 뭐 누락 잘못 기재, 그다음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만약에 재산이 늘어난 게 있다면 그 다 경고 시정, 과태료, 심하면 해임 징계까지 이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25억 1,648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백두영 고성 군수가 20억 6,501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이제 도지사다 보니까 경남 도백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다른 시장 군수에 대한 재산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제 도내 시장 군수 중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재산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25억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은데 사실은 허성무 시장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한번 관심이 한번 갔던 적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이게 착한 임대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임대료 낮춰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 건물주였어?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도치 않게 뭔가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쵸? 25억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건물주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보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뭐 건물주인 거야 크게 특별할 건 없다 치지만 이게 자꾸 재산이 올라가니 이것도 또 궁금하고 네, 막 이런저런 맞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건물 그 상남동에 있는 건물 자체 시세는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번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채무가 있었던 게 한 1억 원 가량 있었는데 그걸 좀 갚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금도 1억 원 가량 내면서 조금씩 이렇게 또 차곡차곡 쌓이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건물을 본인이 뭐 이렇게 샀는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서 건물이 있는 분을 들이셨는지 네. 그 건물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해요. 또 누가 들어보신 적은 따로 없으시죠? 네, 여기저기 기웃기웃 조금 알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모님을 두셨다. 아, 네, 이 정도로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짝 예상을 했는데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는 안 부럽습니다. 아, 여기 너무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김경수 지사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 재산 가지고 도지사 나올 생각을 다 하느냐. 제가 캠페인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네.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변호사비를 못 대가지고 변호사비가 없어서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도민들이 책사들이기 운동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평소에도 되게 검소하고 네. 뭐 좀 사실 이제 방금 그 허성무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또 한 명 또 이제 눈길이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백두현 고성 군수입니다. 네. 이제 도내 이제 지하철 단체장 중에 두 번째로 재산이 많다고 하던데 보통 이제 월급을 예금을 통해 가지고 월급을 받아온 재산을 이렇게 증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백두현 군수님하고 조금 알다 보니까 이분이 이번에 처음 이제 군수직을 맡은 거지 그전에 사실 야인이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러면 사실 이제 돈을 벌 기회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셨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표정이 진짜 미소천사 맞으신 거 같아요. 저를 보고 계속 궁금해하셔가지고 배워야 돼. 제가 줍줍한 정보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건설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역시 건설. 네, 건설. 네, 거기서 좀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지금 가족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이외에도 기초 의원 중에 거제시의회의 고정희 의원이 3년 연속 재산 1위를
네, 차지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실 것 같은데 또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오. 제가 거대 출입을 안 해서 뭐 깊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해봤는데 지금 그것도 뭐 작년보다는 줄었대요. 15억 5천여만 원. 아, 줄어서요? 네, 네. 많이 줄어든, 이 돈이 줄어든 111억 5천여만 원. 오, 줄어든 돈이 15억. 네, 줄어들었는데 15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 아, 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네. 설마 했어요. 그렇죠. 100억 이게 이런 분이 경남에 계셨다는 거 자체가. 네, 어린이집을 좀 운영하시는데 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결국은 사장이 돼야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사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장 맞아요. 사장인지 모르겠는데. 아, 건설사도 사장이고 임대업자는 주님이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건 정말 아 이거 부럽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너무 슬퍼할 것 같으니까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도 많다고. 사랑합니다, 부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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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재산도 많고 일단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이런 걸 좀 봤을 때 일단 땅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 네,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네, 결국 땅으로 그리고 건물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예금, 증권 또 골프장, 콘도 회원권 뭐 이거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뭐, 다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김해시 의회, 시의회 얘기가 재밌네요. 김해시 의회도 좀 큰 격차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군의회 의장, 부의장 중 1위가 김해시에서 나왔는데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재산이 한 3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것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예전에 어떤 땡땡 기획을 운영을 하셨다고. 아, 상공, 예, 기업 경영 하셨다고. 그거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알겠는데 좀 가장 적은 분도 관심 좀 가는 것 같아요. 네, 돈의 최하위 재산가가 최동석 김해시의원인데 이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최하위인데. 예, 뭐 그래도 뭐 어쨌든 네. 공개된 정보니까. 마이너스시고요. 마이너스 5억 정도. 5억. 9,800원이니까 뭐 마이너스 6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빚이라는 얘기. 네, 빚이고 이제 좀 갚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 꼭 공직자 아니라도 누군가가 뭐 재벌이든 누군가 이제 재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가지는데 특히나 공직자에서는 그냥 단순한 가십이 아니고 네. 날카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 게 아까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청렴이라는 부분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재산이 늘거나 줄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의령군만 하더라도 네. 의령군의 토해 같은 부분도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산에 증식이 됐을 때 그 재산 증식의 이면에 어떤 비리나 없는지 네. 그리고 그런 비리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게 없는 건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공직자 재산 공개는 투명성, 뭐 당위성을 당연히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감시하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거기서 허점이 하나 있는데 그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 네. 같이 살지 않으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개 거부를. 근데 사실 내 재산은 얼마든지 이렇게 핏줄로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악용되면 지금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 윤리법 허점 지금 보완돼야 되는데 뭐 지금 빨리 이거 지금 계류 중인 것도 있고 빨리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제 의령군 전 현직 의령군수 얘기도 그렇고 일단 공직자 스스로 청렴하다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청렴하다는 그 청렴성을 꼭 기억을 하고 또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공직자 상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슈 썰은 썰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산시 물금에서는 여야 시의원들의 대립으로 주민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양산 물금읍 범어리 주민들이 1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산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예산까지 다 편성되어 있는데도 이 사업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발목 잡기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영상을 보니까 무슨 주차난으로 네. 주차장 건설한다는 게 무슨 여야 대립이 생기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여야 대립이라고 나눈 게 시의회에서 이제 뭐 누가 부결권을 이렇게 행사했냐. 근데 이게 극명하게 진짜 당과 당 대립으로
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야 대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현실도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난 2003년에 이 물금 신도시가 조성이 될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황산마을 주변 일대가 이 주거전용 택지로 개발이 된 곳입니다. 근데 외환위기를 그 이후에 한번 겪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도를 바꿨어요. 이제 1층에는 상업지역, 그리고 2, 3층에는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뭔가 상업지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밑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상가가 무조건 있고 이제 2, 3층 복합으로 네. 약간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용도를 바꾼 것까지는 뭐 그래 뭐 상권을 좀 살리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거 전용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이 많은 상권을 이제 포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차 전쟁. 막 싸우는 일도 너무 많았고 시에 그러니까, 가서 느꼈어요. 네, 주민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이 일이 한 10년 정도 끌어온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몇 년 전부터 이걸 좀 해결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한 게 어린이 공원 지하를 파면은 굳이 우리가 뭐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전에 좀 합의 이루어졌던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여당 쪽에는 뭐 안 된다. 그냥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니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사서 좀 분산시켜서 만들자. 그래야지 좀 상인들도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야당 쪽에서는 아니다. 원안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지하에 넣어야 된다. 네. 지하에 뚫고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 어린이 공원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가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 이제 공영 주차장에 들어서면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인 거죠. 좀 복잡합니다.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방금 말한 게 생활 SOC, 생활 기반 시설에 네. 해당하는 거거든요. 주차장은 거기에 필요한 문화 시설, 육아 시설,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지 않으면 집을 안 지어요. 그거 먼저 지어놓고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근간이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또 경남개발공사도 이런 실수들을 조금씩 하는데 네. 이게 도시 근간을 흔들릴 수 있는 계획은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이해 당사자를 모아놓고 수십 번 공청을 해야 되는데 파리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변경하는데 한 50번 정도 공청이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 시민들이 반대할 거야. 너무 많이 지쳐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용도를 한 번씩 바꾸려고 할 때는 그게 산업시설이 됐건 주거시설이 됐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하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은 물론 국비까지 마련된 상황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및 투유융자 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불승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개의 소규모 주차장 설치로 투자 대비 효용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매입과 동시에 바로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도 한 달이 안 걸립니다. 그럼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지금 요걸 매입 잔여 필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는 게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어린이 공원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네. 조성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변 택지 내 빈집들을 이용하자 뭐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이제 주민들의 의견일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너무 갈려요. 이제 주변에 진짜 주거만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주거랑 그다음에 학부모가 같은 뜻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인분들은 일단 모두 다 지하주차장에 일단 빨리 만들자. 많게는 지하 2층 정도까지 좀 팔려고 하더라고요. 계획을 봤을 때. 지하 2층 정도를 팔게 되면은 훨씬 뭐 한 100대, 150대 정도의 어떤 주차 면적이 나오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좀 이끌 수 있고 또 상인분들도 나뉘긴 해요. 좀 어린이 공원과 멀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택지를 해서 좀 여러 군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자기 생각을 좀 하시는 맞아요. 건데 이게 아까 계속 구 기자도 그렇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A 하기로 했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자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릴 것이고 좀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것들 자체도 또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지하에 넣어도 문제, 밖에 내놓는 문제, 문제. 그리고 밖에 내놓는다고 하면 결국은 또 차량 주차
뭐 소음이라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물론 불법 주차보다는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문제가 좀 되게 다각도로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해결 방법도 사실은 여야 의원들도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내놓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쪽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나 장단은 있는데 문제는 그 장단에 대한 어떤 한 결정을 하는 데까지 과정에서의 설득 과정이고 그다음에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거든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번의 공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적 합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모두 네가 동의할 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야 의원도 부딪히고 주민들도 부딪히는 거는 그 설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문제는 이렇게 설득 과정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부딪힘이 있으면 해결한다고 계속 질질질질 끌어져가지고 피해는 거기 있는 주민들,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 대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주민 편익만 앞세워서 정치 공방적인 성격이 이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다른 당끼리 정치 공방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이것만 하겠다. 딱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잡아놓고 또 이제 총선 다가오고 하니까 더 그게 더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게 옳고 그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편이 이걸 주장하니까 상대편 거를 반대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부딪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의원들이 가져서는 안 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그 창원시에서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 가동해서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다시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한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번 하고 네. 빨리 민관정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빨리 토론하고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수기라는 게 우리나라엔 정착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많이 느꼈는 게 성격들이 급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의견 대립하다 끝나요. 1차 의견 대립하다 끝나고 2차도 의견 대립하다 끝나고 기분 상해요. 3차 잘해보자 했다가 다시 또 1차로 돌아가는 느낌? 지금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 같죠? 원점을 안 가요. 조금 조금 가깝게 가고 있고 네.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 한국인들이 또 성격도 급하지만 그런 것도 수기 과정도 되게 빨리 받아들인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멋있는 마무리. 마무리가 너무 제가 마무리. 마무리를 이렇게 퍼뜨렸는데 멋있네. 너무 해주셨어. 아무튼 뭐 제가 치자면 느낀 게 이게 1, 2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좀 주민들이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 그리고 저희 경남 방송도 끝까지 한번 취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제 각자 오늘 전해드린 이슈들 중에서 이건 좀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이슈를 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페이스 우리 교수님부터 좀 하나 픽해주신다. 네, 그리고 소감도 저는... 같이 한 말씀. 네. 아, 그래요? 네. 처음 나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은데 양산주차장이 인상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특정 대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가 상존하는 곳에 또 위험에 노출되는 곳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 그것도 그 주차장이 어떤 상인들한테 유리한 이건 저는 뭔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면 안 된다. 양산의 경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구영 기자님 어떤? 저는 이렇게 군수들의 이탈, 군수들의 횡령과 이 비리들 이게 드러났다는 거 아직 토요일에는 경찰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좀 그래도 많이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고 있다. 약간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물론 비리가 안 좋은 거지만 이제 점점 이제 공직자들도 이런 행위들을 좀 더 조심하고 정말 국가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 바꿔도 되나요? 인수인계 신. 인수인계 신. 그것이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차례 바꾸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장님 짧게. 네, 저는 이제 재산 공개. 네, 재산 공개. 물론 허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도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거를 날카롭게 안 봐도 될 정도로 조금 청렴한 공무원들이 나왔으면 해서 저는 공무원 재산 공개를 픽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네, 쳐다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픽한 이슈는 무엇인지 저희가 궁금한데요.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재미있는 글이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다양한 의견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말씀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오늘도 속 시원하게 뒷담화를 저희가 즐겨봤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조금 있는데요. 쇼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크게. 네, 다 같이 눈치껏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치 게임입니다.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외쳐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쇼! 쇼!